그래서 지호가 옹진복하네요. 1회 22. 오케이. 4회. 오케이. 그렇죠. 멍키죠. 어떻게 쓰죠? MONKEY. 넣어볼까요? 맞겠죠. Monkey. Monkey. 오케이. 계속해서 바다는 C 쓰는 방법은 오케이. 무슨 C죠? C. 이름 C죠. 셀수 있나요? 없죠. 왜 바다를 못 셉니까? 오케이. 그래서 하나면 C이고요. 여럿이면 C라고 하겠죠. C. 그나저나 몽키는 무슨 시죠? 이름치 셀수 있나요? 모수 한 마리 두 마리 못 세죠, 그쵸? 셀수 없나요? 한 마리면 a monkey라고 할 거고 여러 마리면 monkey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되겠죠. 뭐? 그다음 key 이름치 또 무슨 시? Okay. 이름씨로도 쓰이고 어떤 씨로도 쓰이죠. 이름씨일 때셀 수가 있나요? 예. 오케이.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? 하나 있으면 A key. 둘 이상 있으면 keys 이렇게 하겠죠. 다음 green. G-R-E-E-N 어떤 시 이름 씨? 어떤 시 이름 씨셀수 있나요? 이름 쓸 때? 없죠. 없죠. 오케이. 그렇죠. 그다음 B B-E-E 셀수 있죠. 한 마리면 어비 B 두 마리 이상이면 B's 하겠죠. 패스만 갖다 붙이면 끝 아니거든요.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뭔가 자꾸 띵띵띵띵. 난리네, 난리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. car. 또 있고, 마시는 차면? 마시는 차요? 응. T. T. T는 어땠어요? T-E-A. T-E-A. 이렇지. 오케이. 셀수 없죠. 없죠. 대신에 차한 잔은 어디? 네? 셀수 없다는데 어티가 됩니까? A cup of tea 이렇게 얘기하죠. T. 차한 잔은 할수 있잖아요. 그러면 차두 잔은 뭐라 그러게요? 차두 잔은 two Cup of tea. Cup of tea. this 셀수 없다며 t tea. two cups of tea 이렇게 얘기하겠죠. 오케이. 그다음 B. three T-R-E-E. tree 셀수 이름씨. 없다. 아니다. 한 그루면 Tree. A tree. 두 그루 이상이면 trees. 트리 오케이. Donkey. Donkey. D-O-N-K-E. Key는 뭔데? K-E-Y. 오케이. 무슨 시고? 이름 시고 셀 수? 히다. 오케이. 한 마리면? Donkey. 두 마리 이상이면 Donkey. donkeys. 다음 Honey. honey. H-O-N-E-Y. 오케이. 셀 수? 없다. 없죠. 다음 Leaf. leaf. L-E-A-F. 오케이. 무슨 시고?
셀 수? 없다. 나뭇잎 하나, 나뭇잎 둘, 못 세죠? 네. 못 셉니까? 네. 하나 있으면? 있으면 둘 이상 있으면? 네. 오케이. S 쓰면 되는 게 아니고, F 소리 나는 걸 V 소리로 바뀐 다음에, leaves 이렇게 하지 잎사귀 들이 됩니다. 풀 소리는 푸스 하면은 소리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푸 소리를 브로 바꾼 다음에 es로 바꿔주는 거 조심하세요. leaf. 오케이 그다음 seed. seed. s e e d 이런 c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무슨 c로도 쓰요? 다시. 오케이 하나 있으면. 어, 둘 이상 있으면 seed. seeds. 얘는 그냥 s 붙여주면 되죠. seed. 오케이 그다음 meat. meat 쓰는 방법은 m e a t. e a t 무슨 시고? 시고. 셀 수 있다. 없죠. 자르면 개수가 바뀌니까. 그래서 한 덩어리 있으면 어 meat. 어? 셀 수 없다면서 뭐 a leaf a loaf of meat 그래서 고기 한 덩어리 a loaf of meat 두 덩어리면 two loaf of meat two two loaves of meat 그래서 푸 소리는 두 소리로 바꿔야 된다네. meat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 한 덩이 a loaf of meat 두 덩어리, two loaves of meat. 이렇게 한대요. 됐습니까? 오케이, meat. meat. 셀 수 없는 이름씨고요. 오케이, 그렇습니다.